아줌마 아저씨 우리 엠마가 또 왔습니다. 오늘은 엠마 동네에서 놀아요. 베어링이라고 뭐 하는 거. 에이 엠마. 잠깐만요. 집 근처에 와서요. 이게 호텔인데 재밌는 데를 밤에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이 근처에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이 방콕 땅덩이 워낙 커서요. 이동 하는데 여기서 저희 집까지 한 시간 반 넘게 걸려요. 근데 그 오늘 가야 될 재밌는 그 바가 밤 10시에 문을 연대요. 빙빨라봉뽕 Where is the swimming pool? Where is the
카메라. 와, wow, so big. 이 Emma room. Yeah. Emma room. My room. Where is my room? Where is my room? This. Here. See you. Fine. Woohoo! Wait. 이거 신발 벗고 들어가. Korea style.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다야? 오, very nice. 괜찮아, 괜찮아. 욕조도 있고. 좋아, 좋아. Very nice. 야, 엄마 그래도 호텔에 왔으면 헬스장이라도 수영장 같은 거 봐야 돼. 없어? 없어? 설마 또 꼭대기층이 있는데? 엄마가 지금 우리 엄마 만들어주는 옷을 입고 있어. 마사지 이 호텔에 수영장이랑 피트니스룸이 없대요. 수영장 없다고 해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거품 보러 가지. 아, 이거 샀어. 전 호텔 고를 때 이 욕조 있는 게 우선이에요. 욕조 우선. 수영장보다도 욕조 우선. 되게 편해요, 이게. 개운해. 요즘 해외 호텔 정보 하나 드리면요,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량 그 제한 때문에 좋은 호텔을 들을수록 일회용품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샴푸랑 샤워젤 정도만 튜브에 이렇게 주는데요, 치약, 칫솔 있잖아요, 일회용 주거든요 보통. 근데 최근 들어 호텔들은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일회용품들을 제공하면 호텔 등급이 낮게 평가되나 봐요. 우후. 보이겠지? 오우. 그래, 먹자. 공짜리다. I want water. 이거는 좋아. 다이아몬드는 이런 썬도 재미있어. 쟤는 군것질을 좋아해. 우리 엠마의 복장입니다. 오, very sexy. 엠마, hungry? Hungry? 얘가 나이가 94년생밖에 안 되는데 새치가 이렇게 있어. 저희는 이렇게 택시 기다리고 할 때 서로 흰물 입고 가요. 여관나. 왔는데요. 와, 아, 택시로 한 4,000원 정도 거리에서 왔는데 왔다 막. Where? Where? Sequence Square, Sinapri. 어, 뭐라고? Sequence Square, Sinapri. Sequence Square, Sinapri. Sinapri. 뭐라는 게 있어? 아, Sequence. 제가 매일 이 태국 방콕에서요 이런 대규모의 쇼핑몰들을 구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동네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엮이고 있으면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깨끗했어요. 보세요. 이만큼 길어요. 우와. 한국은 이런, 이런 대규모 쇼핑몰들이 이제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방콕에서는 이 정도 규모면요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여기 우리가 딱 그거예요. 패션 아울렛 매장이에요. 그 브랜드 제품들을 파는데 70에서 80% 세일합니다. 와, 아깝다. 오, 여기 좀 아울렛 매장이에요. 전부 다 패션 아울렛. 패션 아울렛. 지금 평일 한 3시쯤이거든요. 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 큰 쇼핑몰. 이유가 일단 싸요. 이게 다 브랜드거든요. 근데 겁나 싸. 90% 막 할인하는데. 아, 이 큰 매장에 주말도 아닌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네. 와, 그치. 괜찮네. Not my style. Not my style is. 이쁘다. 이쁘. 이 브랜드를 사래요. 스콜이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타일랜드 브랜드인데 되게 유명하죠. 싸다고 다 사래. 뭘 사? 얘 지금 계속 신어보고 있는데 이 여자 코너에는 네 발에 맞는 게 없어. 엠마가 손발이 되게 커요. 엠마, 유 남자 거 신어야 돼 너. 엠마랑 잠깐 헤어져서 지금 다른 층에서 서로가 이렇게 쇼핑하고 있는데요. 물건 살 건 아닌데 저 녀석은 여기가 싸다고 뭘 자꾸 사래. 싸긴 해요. 이게 전부 다 브랜드들이거든요? 근데 기본 50% 세일이에요. 2월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아울렛 개념을 모르더라고. 처음 듣는 단어래요. 제가 그랬죠. 이 태국에 일단 대형 쇼핑몰 오면요. 이런 거 기본 다 팝니다. 저기 안에 또 뭐가 있거든요? 안간 다리 아파. 그 여기가 시원해 일단.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주고 하니까. 갑자기 보석하게 발길을 멈췄어. 이것도 50% 세일하거든요. 뭐 나 이거 볼 줄은 모르겠는데 이쁘긴 하다. 이게 팔찌, 팔찌. 은색이 이쁘다. 들어가면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 않아. 여성용, 여성용. 선글라스 코너도 왔는데요. 이게 브랜드가 이거 처음,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이쁘긴 하다. 가격 대비. 저도 선글라스 좋아하거든요. 이게 모양이 괜찮은데 안 좋아요. 아름도 괜찮은데 이게 완전 다리 있죠. 이게 싸구려요. 제가 선글라스 잘 보거든요. 이게 선글라스 하나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좀 고급스럽게 보여요. 다리가. 안 들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작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작아, 이거. 안 돼, 안 돼. 그리고, I like silver. Simple.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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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 마음에 들어. I like this.
아! 맞아. 야, 살 물렸잖아. 아니, 살집을 물렸지. 살이... 안 돼, 두부는. 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안마기. 안마기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에 마사지 가격이 너무 싸서. Hello, hello. 오심, 오심. 사와디카. 오심, 오심. 오심. 오심이래요. 아, 오심. 타일랜드 브랜드? 타일랜드? 오심. 와사비. 와사비. 이렇게 오케이, 바이바이. 네. 갑자기 먹을 게. 제가 지금까지 가본 쇼핑몰 중에 여기가 제일 큽니다. 우와, 무지하게 큽니다. 다 뭐야? 너 뭐 먹어? 엄마, 나도. 뭐? 야, 엠마! 엠마, 일로 와, 무서워. 이게 다 뭐래? 우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이게 치킨 풍선인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많네. The music, like the music. 지루한 저 비트 and listen to my